Very gorgeous, fantastic. 저 본 적 없으세요? 같이 술 한잔 하셨잖아요. 아. 야! 너 뭐야! 아무도! 진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. 강재준 씨의 지저시나? 잊지 않을 거야. 스타를 만나다. 강원도의 스타 백미 주간입니다. 그래서 저를 만들어주신 스타 메이커 박주현 씨. 맞아요. 눈 안경이 준비했습니다.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춘천의 자랑, 강원도의 자랑,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는 남자 강재준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개그계의 눈알 여신 개그우먼 이은영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강원도에 왔습니다. 오 진짜 이거 버티시니까 다시 쓰시는 거 같아요. 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어떤 거요? Look at this! 아, look at this! It's very gorgeous, fantastic, amazing, 강원도청. Look at this! 지구야 난 끝까지 잊지 않을 거야. 재훈 한번 보여주세요. 재훈 저 바로 공식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도록. 진행되기 전에 한번 더 본 적 없으세요? 같이 술 한잔 하셨잖아요. 어? 잠깐만요. 진짜? 네, 진짜. 언제? 진짜? 친구 결혼식 때 예. 사회자로 오셨었어요. 친구 남편분의 친구로. 아, 둘이 썸도 탔던 건 아니죠? 그때도 여자친구분이었어요. 와, 오지 않았었나? 그러니까 너가 안 왔으니까 내가 지프리를 갔을 거야. 네, 신부 친구분들이랑 이제 같이 술도 마시고 했죠. 예. 홍보대사 왔다가 가정이 파탄 나진 않겠죠?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네. 강원도 홍보대사로서의 계획을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적극적으로 홍보할게요. 네.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네.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MC분이 당황하실 수 있도록 강원도를 좀 많이 더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남편의 고향인 또 강원도의 그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 뜻깊고 영광스럽고 언행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이 강원도의 홍보대사가 되도록 네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향이잖아요? 두 분이 정말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네. 추억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은영이와의 추억은 부모님 또 여기 계시니까 부모님이 또 은영이를 굉장히 아끼시거든요.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춘천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. 특기로 샜는데 그리고 구봉산에서 제가 은영이한테 프로포즈를 했었어요. 제가 춘천에 처음 온 날 그 구봉산이라는 곳을 데려가서 경치도 보여주고 네.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나중에 잘 돼서 결혼도 하자 이런 약간 소박한 되게 약속을 했던 저한테는 너무 추억의 장소예요. 두 분께서 이제 강력 추천 음식 한번 좀 소개시켜 주세요. 아, 저는 네. 이걸 음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전 강원도의 공기가 최고의 음식이 박물사 되는 거고 진짜 좋긴 하지만 네. 이 저기 잠깐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 공기는 바로 편집되고 음식을 제가 또 하나 꼽자면 전 곤드르밥이 아니에요. 밥에 그 버터를 뿌린 것 같은 맛을 딱 내고 너무 네. 그 풍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횡성한우도 좋아해요. 아. 저희가 한우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. 아, 다이어트 하시는 것도 최고의 코미디언 두 분을 모셨으니까 네네네.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서 뜬금없이 이구동성 게임 누구시니까 둘 중에 하나를 두 분이 동시에 선택하면 됩니다. 강원도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강원도 감자 옥수수 하나 둘셋 감자 네. 옥수수도 굉장히 맛있어요. 네, 옥수수 예전에 길바다가 그냥 뭐 행성 한우 춘천 닭갈비 네네 행성 한우 춘천 닭갈비 아 이거 좀 어렵다. 하나 둘셋 닭갈비 너무 틀리는데 오늘 우리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? 조금 많이 틀리셔가지고 하나만 더 내고 같은데 강원도 서울 하나, 둘, 셋! 아이, 강원도! 어, 너 왜? 야, 너 뭐야? 어, 왜 멈췄어? 강원도, 강원도. 너 왜? 근데 멈췄어, 지금. 사랑으로 나무리. 몸이가 코로 자꾸 절대. 목소리가 많이 썩어있니? 그럼 하나만 더 해봐. 아, 더 많이 하십시오. 네, 이건, 많이 이건 그냥 여기 없던 건데. 네, 네. 어, 네. 이인영 씨에게 남편의 지저시다. 제가 토끼즈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이용진 씨도 아니, 이런 질문은 네. 안 하거든요. 아, 라이 같은 질문 안 하거든요.
지저시 가장 인상 깊 영상에서 지저시란 단어가 나왔다. 허락 맡아야 될 거 같아. 됩니다. 진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. 저한테 지저시란? 네. 강재준 씨의 지저시란? 네. 너무 내가 제가 강재준 씨를 사랑하는 만큼의 숫자인 것 같아요. 지저시 <지저시, 웃음> 여기 너무 좋아. 그만큼 그 지저세계 좀 잠깐 이게 뭐야? 보면 분들께서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깔끔하게 다 제거했습니다. 제거를 좀 매니저 잘하나? 사랑이 쉽지 않는 거죠. 아, 저 이거 나 컬투쇼에 나가서 얘기해도 돼요? 질문 제가 됐는데 황당한 질문 받았던 얘기. 골 때리는 그녀에서도 이제 슈팅하면서 강원도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골 때리는 그녀 이번 시즌 3 또 하는데 골을 넣으면 제가 세레머니로 강원도를 써서 이렇게 치셨을 때 제가 너무 오래 떠들어서 예 시간이 많이 좋아요. 지저 때문에 많이 치시네요. 마지막 강원도로 오세요 한번. 강원도로 오세요. 강원도로.